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영화 업체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방역 조치가 전격적으로 해제가 되죠? 네, 드디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럼 이게 24시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거 보는 걸로는, 보이는 걸로는 오늘 밤부터는 이제 술집에서 계속 계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과연 그대로 사람들이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뭐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래 글쎄요 사고만 제발 치지 마세요. 또 기분이 또 너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오늘 또 단속이 또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걱정스러운 면이 한편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그 굉장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됐으니까 오늘부터는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5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가졌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 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그래서 오늘 12시부터 24시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인수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친구들끼리 뭐 네 명 만나기로 했는데 막 가끔 뭐 두 명 앉고 막 모른 척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편법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네 뭐 밀린 신년회를 하든 뭐 그거는 자유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제한도 지금 오늘 24시로 풀렸고요. 종교 활동 제한 이것도 지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행정조치를 동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중단은 처음이다. 네, 벌써 네. 2년이 넘었네요. 네. 예, 그 사이에 조금씩 풀린 건 있었으나 행정조치를 풀어서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안 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의 단속을 받지를 않죠. 그래서 현재 밤 12시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됐고요. 10명까지만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오늘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299명까지 허용되던, 이것도 참 웃기긴 합니다. 300명과 299명의 차이는 뭔가. 그래서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이 동시 해제돼서 뭐 수요일이나 뭐 이번 주 주말부터는 뭐 예배할 때 뭐 굳이 그거를 그렇죠. 이제 꽉꽉 강당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4월 25일부터는 이제 18일 오늘부터고 이제 일주일 뒤부터 제일 이제 그 문화시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네. 25일부터. 그래서 다른 그 야구장 중에 홈구장이 다 웬만하면 야외에 있는데 우리 고척 그 키움에서 쓰는 키움 히어로즈가 쓰는 고척 구장은 돔구장이어가지고 이게 실내 시설로 됐어요, 혼자만.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사실 그, 뭐, 야구 인원이 늘진 않았더라고요. 야구장 인원이 그 사이에 20, 30대들이 이게 흥미를 잃었는지 아예 아니면 야구 말고 다른 게 많아서 그런지 막 그 푸이그 선수 옛날에 류현진 선수 동료 있잖아요. 와서 말로움을 치던 그 경기에 799명으로 사상 최저 인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네. 1000명도 안 됐네요. 예, 너무 심한, 그러니까 그 어떤 야구의 열기가 식은 것도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키움 히어로즈의 고척 동구장인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심해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동구장의 그 치맥을 못 먹는 그거에 또 영향이 있다. 물론 치맥이 허용된다고 해서 막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막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홈구장을 가진 데 비해 불리했던 고척 동구장에서도 치맥이 가능하다. 4월 25일부터. 그리고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되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야구는 어떤 좀 특정한 곳에 해당된 것이고 영화관은 지금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먹을 거를 굉장히 많이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겼었는데 이게 금지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영화관 앞에다가 가두로 그 테이블 깔아놓고 거기서 그동안 재고 쌓인 굿즈랑 네. 팝콘을 팔고 있어요. 섭취가 금지됐으니까 안에서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 치킨도 팔고 치킨을 튀기고 계시더라고요. 영화관
그 미소지기 분들이 표를 팔아야 되는데 안에 튀김기를 놓고 치킨을 튀겨가지고 배달 앱 그 라이더 분들한테 전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안 되면. 근데 이제 25일부터 어쨌든 실내 그 영화를 보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화 쪽이 25일부터는 가장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방역 조치 해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참 2년 동안에 영화 산업 많이 쪼그라들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도 그렇고 네. 풀렸는데 야구의 흥미를 만약 잃어버렸다면은 돌아올 여건을 마련해줘도 돌아오지를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 한국 영화 산업을 결산했더니 한국 영화 점유율이 30.1이 됐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50% 미만으로 쪼그라드는 다시 또 스크린 쿼터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한국 영화의 경쟁력의 문제인지 코로나19 2년 동안 막혀서 이런 건지 이게 중간 둘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비중을 모를 거예요. 누구 영화 산업 관계자도 모를 것이고 관객도 모를 것이고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봐야 이거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줄어든 게 팩트고 관객 한 사람당 연간 영화관 가는 횟수가 2019년에 4.37회로 그래도 분기당 1회는 갔었는데 네. 2021년에 1.17회. 이것도 야, 사실은 네, 두 번도 안 봤군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영화 광분들이 평균을 올려 놓은 게 아닌가? 주위에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17회면은 1년에 그냥 한 번 겨우 간다. 그 2020년에 5,900만 명. 그리고 2021년에 6천만 명. 이게 2019년에는 영화관 총 찾은 관객 수가 2억 2,6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로 2020년, 2021년에 잘려 나갔다. 근데 이게 회복이 2억 2천만 명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은 영화 산업은 정말 좋겠지만 다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산업 총 매출액 2019년에 2조 5,093억 원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2020년에 1조 5,537억 원, 2021년에 1조 237억 원. 3년 동안 3조가 없어졌습니다. 1조씩 줄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내 영화가 7편이 원래 그 영화관에서 상영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아주 극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승리호랑 낙원의 밤이 각각 그 OTT를 찾아서 거기서 개봉을 했죠. 영화관을 못 찾, 영화관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손익분기점이. 그래서 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콜, 사냥의 시간, 차인표, 새콤달콤 이거 7개가 국내 영화 7개가 판권을 OTT에 넘겼어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팝콘도 못 먹고 거리두기 해야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붙어 못 앉고 이러니까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영화 산업이 많이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일부터 지금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해제 요거 하나만으로 물론 요것도 2년 동안 억누른 게 터지는 거긴 하지만 2년 동안 쪼그라든 영화 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25일부터 아마 첫날 그 아침 조조부터 네. 추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시고 또 뭐 OTT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서 이 편의점의 팝콘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 편의점 팝콘 매출이 는 게 네. 영화 산업의 위기다.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GS25가 지난해 팝콘 매출이 전년 대비 31.6% 증가했고요. GS25에서 원래 PB 자사 그 상표 팝콘을 네 종류 팔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잘 되니까 여덟 종류로 넓혔다. 그리고 CU는 홈시네마 그 고객들 대상으로 대용량 나초를 출시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팔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홈플러스는 팝콘 생산 업체 커널스 그거 공산품 거기서 제일 유명하죠. 네. 솔직히 뭐 맛은 그렇게 그 영화 팝콘 맛은 안 나는데 어쨌든 협업해서 시네마 팝콘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GS25의 PB 과자 50개 중에서 매출 1위부터 3위가 다 팝콘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CU도 PB 과자 자기 상표 달아서 만드는 과자 70개 중에 매출 1, 2위가 대용량 나초와 팝콘이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팝콘이 이게 지금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뭐 다른 티빙, 디즈니 플러스 OTT를 보면서 이걸 먹었다는 얘기인데 영화랑 팝콘은 그래서 떼놓을 수가 없는 짝꿍이란 게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집에서도 팝콘을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팝콘이 영화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예요. 근데 순이익이 40%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CGV랑 메가박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적인 거죠. 맨날 그 영화표 가격을 올리면은 이제 막 그 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퀄리티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왜 영화표 가격 올리냐고. 근데 결국에 순이익의 40%는 그 나초와 핫도그와 팝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40%가 2년 동안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영화관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요 CU나 GS25 요걸로 봤을 때 아, 영화를 보는 거는 집에서도 팝콘이 짝꿍이니까 25일부터 좀 풀리면은 뭐 그래도 OTT로 좀 갔긴 했지만 그래도 영화관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영화관에 가서 이제 팝콘의 순이익이 40%를 차지하는 팝콘의 매출을 일으켜주지 않을까. 이 영화 산업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뒤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영화관의 이 팝콘 취식이 아무래도 이 경기, 영화관의 경기 회복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부 도움을 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폭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가늠을 못 하겠어요. 이게 사실 OTT를 보신다는 분이 워낙 많긴 하신데 또 이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너무 처박혀 있다 보니까 지금 영화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거잖아요. 그냥 뭐 정말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그 어떤 데이트 코스에 딱 하나에 있잖아요. 벚꽃을 보러 갔다가 이제 뭐 하루 종일 벚꽃을 볼 수 없으니까 벚꽃도 보러 갔다가 이제 영화 예매해 놓고 영화관을 갔다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화를 아예 안 본다는 거는 정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영화만 보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데이트를 즐기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17일 날 주말에 MGC 계열사 마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쇼박스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1,316억 7,400만 원. 네. 쇼박스의 지금 대주주가 오리온 홀딩스인데 2대주주로 지금 올라섰다. 근데 MGC가 무슨 회사인가 봤더니 MGC가 그 코리아 투 글로벌이라고 한국의 컨텐츠를 세계화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구본웅 씨라는 분이 주도를 해서 실리콘밸리에 미국에다가 설립을 한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 및 아시아 컨텐츠 관련 기업들 대상으로 요거 씨앗을 뿌려주시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작 및 유통,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그 타겟으로 쇼박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이제 웹 3.0, 우리가 뭐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PC 통신 시대,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웹, 요즘에 뭐 메타버스 NFT, 요 시대를 웹 3.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수적인 컨텐츠에 확보하는 거를 주력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쇼박스가 이 어려운 가운데 쇼박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MGC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요 좀 제작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제작을 하려고 해도 극장에 안 걸리고 OTT는 초반에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투자를 자꾸 꺼려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1,400억 가까운 그 가량의 그 투자를 받았다. 쇼박스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상선언이라고 가끔 저기 네이버 영화에는 이미 다 예고편이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언제 개봉을 하나? 이 원래 1월 달에 개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벌써 3개월이 밀렸는데 네. 이게 지금 몸값 높은 배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그 거의 작품을 한 3개 정도는 합쳐야 될 주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박해준, 김소진. 여기서 네. 거의 이 둘둘이 나눠도 3편 정도를 주연으로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라인업이거든요. 그리고 2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었고 거기다가 감독이 또 기대가 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를 너무 우리가 이제 많이 쓸 정도로 관상 그리고 조인성 씨 나왔던 더 킹 이 감독인 한재린 감독의 차기작이에요. 네. 지금 다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그 뭐 외국에서는 뭐 터뷸런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자동차 땅에서 하는 거는 있었는데 재난영화가 백두산 뭐 폭발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건 지금 재난영화가 최초예요. 그래서 요 재난영화 요 200억 원짜리 요게 있는데 7월 달에 74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제 부문 공식 초청도 받았고요. 근데 요게 지금 개봉을 지금 계속 그 재고 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25일 날 그 취식이 허용되고 나서
요게 딱 블록버스터가 하나 딱 나오면 이제 쇼박스가 요거 흥행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마동석 씨. 지금 이제 범죄도시2는 나왔는데 그건 쇼박스 게 아니고 쇼박스에서 제작한 거에 참여한 거는 마동석, 정경호 씨. 정경호 씨도 좋아하시는 분 많죠. 쓰르생으로. 그 두 분이 압구정 리포트.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런 그 깡패나 조폭이나 경찰로 안 나오세요. 마동석 씨가 압구정 토박이신데 요 그 성형외과 의사인 정경호 씨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압구정 성형외과가 탄생해서 지금 엄청난 그 4번 출구 앞에 거기 모여 있는 데 있죠. 그게 탄생되는 그 이야기를 그 다룬 소재의 영화입니다. 새로운 네. 새로운 소재고 그리고 라미란 씨 공명 주연의 시민 덕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요즘에 또 많이 당하시는 보이스피싱 당한 라미란 씨가 열이 받아가지고 범죄 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그 블록버스터부터 코미디 영화까지 이 라인업이 다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찍거나 이 시민 덕기도 이미 2020년에 크랭크인에 착수해가지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개봉만 지금 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그 영화 7편이 낙원의 밤 승리호 콜 사냥의 시간 차인표 새콤달콤이 7편이 OTT로 갔던 시절에 비해서 이제는 영화관에 걸릴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요 쇼박스의 요 라인업에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서 지금 극장들의 이제 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관련 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영화 하면은 CJ, CGV가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아, 영화관보다는 저는 좀 여기를 아까 쇼박스 같은 제작회사를 보고 있거든요. 아, 제작회사요? 네. 그 스파이더맨이 775만 명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기인데. 네. 코로나 아니었으면 천만 명을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재미있으면은 코로나19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팝콘을 못 먹게 해도 스파이더맨 보려고 간단 얘기예요, 지금. 775만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700만 명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천만 영화가 많이 탄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보면은 컨텐츠의 문제 가능성도 일부 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제안뿐만이 아니라 컨텐츠가 재밌는 게 킬러 컨텐츠가 꽂혀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비상선언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쇼박스는 결국 제작회사는 어떤 한 흥행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이 좌지우지가 되죠. A스토리에서 보셨듯이 킹덤이 흥행하니까 올랐다가 지리산이 떨어지니까 망했다가 다시 또 무당이 기대되니까 지금 꿈틀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쇼박스도 마찬가지. 일단 비상선언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단 감독이나 라인업 뭐 소재는 다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나왔다는 거. 요 시기도 좋고 그래서 흥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쇼박스 건데 얼마 전에 개봉을 했는데 평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관객이 지금 52만 명 들었더라고요. 근데 최민식 씨랑 그 수학을 다룬 거에 대해서 평은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 평이 되게 좋아요. 평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수포자들도 보기 좋았지만 사실은 수학을 거기서 보는 건 싫어서 제가 그거보다는 이제 비상선언이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이제 조금 평을 좋게 얻었고 비상선언에서 터뜨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쇼박스가 이미 미리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제작회사에 좀 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박스랑 뉴 이런 거를. 그 이 CJ CGV도 좋은데 CJ CGV의 문제는 그거 네. 같아요. 이제 이 쇼박스나 뉴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OTT라는 플랫폼도 생겼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CJ CGV는 아까 최초에 말한 OTT로 완전히 전향이 돼버려서 내가 데이트의 코스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화는 무조건 이제 집에서 홈시어터 홈시네마로 볼 거야.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안 갈 가능성. 그럼 이제 영화관은 그 이전에 2억 6천 9백만 명 회복했던 달성했던 그분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대신에 이 제작사들은 이제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졌다. 예. 굳이 영화사로 안 가도 예전에 옥자처럼 그렇게 넷플릭스에 건다고 해서 홀대받는 시절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영화관이 넷플릭스 같은 거 협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작사의 입장이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예, 플랫폼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제 제작사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쇼박스와 뉴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